까꿍,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경이의 게임 활동에 타라타라 공개하려고 합니다. 무선 마이크, USB 스피커, 호루라기, 그리고 낼 수 있는 마이크. 모든 나오세요. 네, 떼떼 모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있어야지만 조금 더 게임 활동이나 신체 활동을 좀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게임 활동명은 펭귄 먹이 찾기 뽀붐 뽀붐입니다. 따라라라라 친구들 안녕. 나는 남극에 살고 있는 펭귄이라고 해. 나는 어떤 먹이를 좋아하는지 친구들 알고 있니? 또 바닷속에 사는 새우도 좋아한다. 나는 고등어, 오징어, 새우를 가장 좋아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래서 친구들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친구들이 찾아서 나에게 냥냥냥 먹여줘. 냥냥냥. 그래서 도입 부분을 펭귄 앞치마를 구매해서 이 펭귄 앞치마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를 했어요. 꼭 굳이 앞치마가 아니어도 돼요. 펭귄 머리띠도 괜찮아요. 펭귄 머리띠로 부사가 착용해서 친구들 안녕, 나는 어떤 먹이들을 좋아하냐면 오징어랑 새우랑 이렇게 애들한테 해줘도 되고, 펭귄을 인쇄해서 막대인형처럼 흥미 유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펭귄이 되어서 먹이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좋아요! 빠밤! 이 펭귄 먹이들을 교사가 교실에다가 숨겨둡니다. 고등어를 먹어봐. 오징어를 먹어봐. 새우를 먹어봐. 아이 정말 맛있구나. 뜬뜬. 유아 5명씩 나와서 펭귄 머리띠를 착용해서 먹이를 찾아요. 그런데 교사가 준비한 꼭 이 펭귄 머리띠가 아니어도 괜찮아. 인터넷에 펭귄 도안을 찾아서 뽑아요. 인쇄해서 코팅을 해서 아이들이 뭐 유성 매직으로 펭귄을 꾸며도 되고, 아이들이 꾸민 펭귄 머리띠로 착용을 해서 게임 활동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USB에 이번 주 새 노래를 담아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교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요 마이크나 또는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서 게임 활동을 진행하죠. 게임 활동을 말로 설명하면은 흥미도 떨어지고 이해도 못해요. 교사가 몸으로 게임 설명을 해주지요. 펭귄 먹이들을 교실에다가 곳곳이 숨겨요. 펭귄 5마리의 아이들은 엎드려서 보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교사가 일어서 준비 놀이를 틀어놓고 호루라기를 후 부르면 아이들이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먹이는 몇 마리 찾았는지 같이 함께 세어보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친구들이 활동을 하죠. 그리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렇게 나뉘어서 친구들, 남자친구들이 먼저 먹이를 숨겨놓고 여자친구들이 찾아보고, 또 여자친구들이 먹이를 숨겨놓고 또 먹이, 남자친구들은 먹이를 찾아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바깥놀이 활동할 때 이 먹이들을 들고, 이 게임 활동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유아들이 알잖아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들 간에 이 게임 활동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죠. 교사 도움이 필요할 때 교사가 개입해서 같이 아이들하고 또 상호작용하면서 게임 활동이 이루어지죠.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도, 실외 활동 시간에도 펭귄 먹이찾기 게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줍니다. 평가 마무리할 때는 펭귄이 어떤 먹이를 좋아했는지,
그리고 친구들은 펭귄 먹이를 몇 마리 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른 방법으로 게임 활동을 하면 좋을지 유아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 다음 활동에도 또 반영합니다. 게임 활동은 어떤 활동명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게임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아경이는 여기까지.